뽀롱뽀롱 숲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뽀로론의 집은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이제 그만하고 잠 좀 자자. 씻고 자야지. 화장실도 갔다 오고. 잠들어 버렸네. 하는 거지. 그런데 무슨 냄새지? 이불에다 씨 했지. 잠자기 전에 꼭 화장실에서 쉬를 해야 돼. 알았지? 크랑크랑. 어? 저건? 이불을 왜 밖에 내놨지? 근데 이건 꼬마 펭귄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 친구들이 왔나 봐. 이불에 오줌을 쌌나 봐. 안녕 뽀로롱. 어서와. 밖에 이불을 늘어놓았던데. 해리. 내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 왔어. 크롱은? 저기 있잖아. 크롱은 너무 창피해서 욕실에 숨어버렸습니다. 잘 있어. 잘 가. 내일도 올게. 그래. 애들은 돌아갔어. 루피가 넣어주라고 빵을 놓고. 자, 많이 먹어. 그럼 물도 마셔야지. 뽀로로와 크롱은 빵과 음료수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잠을 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쉬를 한 크롱도 편히 잠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오늘은 놀이터에서 놀까? 그게 좋겠지. 그럼. 뽀로로, 잠자기 전에 꼭 화장실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알죠?